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듣자마자 아 이건 무조건 된다. 저희한테도 이런 노래가 하나쯤은 꼭 필요했던 것 같은데 저는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송캠프 얘기를 많이 안 해본 것 같은데 글로벌 시티즌 행사 때문에 쓰여서 갔었는데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찰리 푸스와 함께 이제 송캠프를 하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송캠프를 자주 했었어요. 되게 오랜만에 또 한 것 같아요. 또 미국에 가가지고 좋은 기회로 일단 찰리 푸스님과 함께 작업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저희 3아차 셋 중에서는 이제 제가 영어가 제일 능숙해서 애들의 의견과 뭐 제 의견 이렇게 바로바로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거기서 나오는 의견도 이제 멤버들한테 따로 얘기해서 이렇게 또 조율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찰리 푸스 송캠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아요. 정말 찰리 푸스님의 음악을 정말 즐겨 들었어요. 평소에도 진짜 많이 좋아하고 작업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보통 이제 되게 천재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잖아요. 진짜 같이 경험을 해보면 그 이상이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뭔가 노력을 하거든요. 뭔가 음악에 있어서 뭔가 하나를 만들더라도 되게 좀 신중을 기하는 편이고 되게 좀 노력을 하면서 만드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분은 되게 노는 것 같아요. 놀듯이 다 해내고 되게 놀랐어요. 되게 놀랐고 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 많이 배웠고 뭔가 그 작업을 보고 저도 좀 실현해 보려고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작업을 하면서도 아 모르겠어요. 그냥 되게 신기했어요. 작업하는 방식도 너무 신기했고 한 번 마이크를 잡았을 때 그 탑라인들이 이렇게 와르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신기했고 다시 한번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했던 송캠프였어요. 곡 자체는 뭔가 또 옛날 느낌 나지만 또 뭔가 되게 R&B 느낌도 있어요. 스트레이키즈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장르이고 그런 감성의 노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었으니까 사실 좀 적응... 아니 노래는 너무 좋고 곡도 너무 잘 뽑았고 멤버들도 녹음을 너무 잘해줬고 했는데 뭔가 저 스스로 들었을 때 아 이런 노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살짝 어색한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도 자주는 아니지만 너무 많이 들어서 가끔 듣는데 우리 멤버들이 이런 것도 하면 굉장히 잘 어울리는구나. I lost my breath 하면서 breath 때 굉장히 떨리면서 호흡이 가쁜 느낌을 주면서 노래를 부르는 부분인데 그 한 줄이 이 곡의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는 마디고 최고의 킬링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태그로 봤을 때 뭔가 채웠다 빠졌다 채웠다 이게 뭐 되게 밀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벅찬 느낌이 있어서 마침내 뭔가 Lose My Breath라는 주제가 나왔고 상대 때문에 내가 진짜 너무 숨이 버겁다 그런 표현으로 저희가 곡을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딥한 사랑 노래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른의 사랑 느낌? 몰라요. 어른 뭐 사랑 모릅니다. 모르는데요. 내 숨을 참더라도 너를 만나고 싶어. 너를 사랑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버려서라도 그대를 갖고 싶어. 그대의 사랑을 쟁취하고 싶어. 막 이런 느낌의 이런 유형의 노래인데 I lose my breath when you're walking in. 그 정도 이제 긴장감도 있고 정말 이 사람 보면 좀 설레고 집중을 못한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결이 또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전부 영어 가사기도 하고 듣기는 편하지만 나름대로 곡 안에 포인트들과 재밌는 구성들이 많이 들어있고 각자 다들 불러본 적 없는 그런 보이스톤들을 많이 이번 노래에 담은 것 같아서 이번에 Lose My Breath로 저희 보컬적인 색깔 같은 걸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곡을 딱 처음 들었을 때 느낀 감정은 재밌겠다였어요. 좀 새로운 거 보여줄 수 있겠구나. 그 노래 자체를 들어보면 촉촉해요, 뭔가. 제 느낌상으로는 옛날 JYP 노래들의 색깔이 좀 잘 묻어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트랙만 들었을 때. 이런 노래 소화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들을수록 오히려 막 어색하지도 않고 이 파트에 또 이 멤버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 상상은 되니까 듣자마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면 곡 데모에 들어있는 목소리가 아무래도 찰리 푸스님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분의 목소리가 우리 곡의 데모에 들어있다는 게 참 너무 신기하고 뿌듯하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제 역할을 좀 잘 수행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잘 소화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고난이 꽤 많겠구나 싶었습니다. 스키즈 색깔에서 좀 많이 벗어난 것 같아서 되게 신선했고요. 되게 걱정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스테이한테는 좀 더 색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곡 자체가 워낙 멜로디컬하게 되게 좋아서 안무가 잘 나온다면 되게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너무 좋아요. 이너 공주. 저의 컨셉은 이너였습니다. 저의 스키즈만의 그런 이너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뭔가 물 안에서 탈출을 할 만큼 누군가를 네, 사랑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뭔가를 갈망하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담았는데 저희는 물이랑 좀 안 어울리거든요. 항상 불이었거든요. 미니멀하게 되게 새로운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 위에서 국물을 준다거나 물에 얼굴을 담근다거나 물에서 춤을 춘다는 게 사실 되게 흔한 거라면 흔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되게 그런 백그라운드적인 뭔가 이렇게 연출이나 이런 게 너무 예쁘게 담겨서 되게 멋있게 나올 것 같고 또 첨벙첨벙 거리는 거에서 뭔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멋이 있잖아요. 그런 게 또 잘 어울릴 것 같고 제가 넘어졌거든요 거기서. 넘어졌어요. 아이 어쨌든 그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정말 잘 어울리고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근데 물이 있어가지고 예, 그렇게 크게 다치거나 뭐 상처나거나 그런 데는 전혀 없었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낙법을 좀 해가지고 날렵하게 안전하게 착지했습니다. 수중 세트도 있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물이 거의 무릎까지 잠길 정도의 그런 공간에서 군무를 했는데 군무 촬영도 물론 포인트지만 저희가 이번엔 좀 시네마틱하게 개개인별로 씬에 맞춰서 연기하는 장면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위에서 처음으로 운전을 해봤습니다. 네. 진지한 얼굴을 하고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웃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영상으로 저랑 닉스랑 아마 비 맞는 게 연출이 되는데 그게 전 굉장히 멋있었어요. 제 자신이. 퍼포먼스를 보시면 거기서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뭔가 저희가 그동안은 되게 힘을 많이 표출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좀 되게 많이 감다운 시키고 군무라고 하기에는 되게 리드미컬한 안무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고 훅 안무를 되게 좋아해요. 그 시안 영상을 봤을 때부터 제일 꽂혔던 파트기도 한데 춤을 이렇게 탁탁 잡으면서 하는 그런 사비 안무들이 많이 없었어서 팬들도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좀 고민이 많았던 게 뭐냐면은 너무 빡세자니 그거는 노래랑 어울리지 않아요. 구성 위주의 뭐 그런 느낌으로 가자니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퍼포먼스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하고 세고 약하고 세고의 반복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세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강약 강약을 주려고 했던 것 같고 이제 여러 군데에서 시안을 받아오니까 그 여러 군데에서 다 받아온 것들을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보면서 여기에는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고 저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로 해서 이제 멤버들도 이거 좋다 좋다 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완성된 퍼포먼스입니다. 포인트가 있는데 그런 포인트 보면 자연스럽고 좀 색다른 좀 스무스한 되게 안전한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그 보는 사람들한테 이제 포인트를 해주니까 정말 좀 더 이 깊은 의미가 좀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우리가 절대 안 할 것 같은 다다다다 다다다다 다다다다다 이런 되게 미디엄 템포의 안무들이 들어가니까 하다가 뚝딱뚝뚝 이렇게 해버리니까 거기서 나오는 뭔가 짜릿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따따 이렇게. 아 오케이. 따라라 따라라라 따따 이렇게. 그래서 따라따따 따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거.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따따따따 좋아요. 틱틱꾹 싹박 막 이런 느낌의 동작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느낌을 살리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래가지고 상하수 나눠가지고 반반씩 서로 봐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막사비에 이런 동작이 있어요. 어깨를 탁, 탁 이런 동작이 있는데 이것도 그 정박에 맞춰서 뭔가 쫄깃쫄깃하게 그런 느낌을 좀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맞추기 쉬워 보이잖아요 이게. 근데 사람마다 뭐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상체를 써서 이쪽에서 이렇게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솔레이션을 써서 이렇게 간 사람이 있고 그거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맞추는데 좀 꽤 시간이 필요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애들도 좀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 또한 이제 하나의 도전이라고 생각해서 재밌게 잘 넘어갔죠. 연습도 열심히 하고. 챌린지 하게 되면 그 꼼꼼하게 그 손 동작들 꼭 손 그리고 발 그런 포인트를 많이 집중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표정. It's always the facial expression, the hand gestures, and the feet that really explain express this song's color. 박자를 끌어당길 수 있을 만큼 끌어당기고 짧게 치세요. 멤버들의 참법, 그 녹음하는 방향을 좀 많이 다르게 잡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제가 뭔가 숨, 호흡이랑 되게 관련돼 있으니까 JYP 스타일대로 공기 반, 소리 반. 근데 50, 50이 아닌 좀 더 숨이 한 70, 80 정도였던 것 같긴 한데 이제 앞부분은 뭔가 악기들이 막 빠지고 택이 좀 조용할 때 공기 섞어서 분위기 잡는 그런 킬링 포인트 하다가 뒤에 이제 또 웅장해지고 채워질 때 리노가 되게 강하게 부르는 약간 그런 느낌. 저희 스트레이키즈 노래에서 뭔가 고음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노래를 부를 때는 정말 조금 쬐는 소리로 이제 성대를 좁혀가지고 쬐는 소리로 고음을 했다면 이 노래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감정이 많이 깨지는 노래예요. 굉장히 섬세하게 불러야 되고 여기 안에 있는 공간을 많이 열어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일직선이 아닌 조금 그 반원형으로 들릴 수 있게끔 감정도 그렇고 뭐 음정도 그렇고 다 그렇겠지만 발성을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그 안에서 거의 뭔가 개조하듯이 한 단어 한 단어씩 꾹꾹 불러야 되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랑스! 자, 가봅시다. 예. Cause you took the air right out of my lungs. 나쁘진 않은데? Cause you took the air right out of my lungs. 아주 잘했어. 예. 숨 벅찬 느낌으로. Cause when I ask like, it's like my heart stops. 야, 뒤에 두 줄 완전 반가성이었는데? 아, 좀 네. 잘했는데? 그냥 다른 느낌이긴 했는데. 이 느낌 이것보다 조금 더 나와도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ose my breath when you're walking in. Cause when I ask love, it's like my heart stops. 저는 승민이랑 창빈이 형이 제일 놀랐었는데 승민이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너무 잘 살려서 불렀고 그리고 노래 자체가 너무 뭔가 비현실적이게 많이 늘었다고 요즘 너무 체감을 해요. 그냥 심심할 때 가끔 허밍하는 거 듣거나 아니면 연습하고 뭔가 커버를 내거나 그럴 때 하면 정말로 많이 늘었고 아직도 늘어가고 있는 중이구나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이 곡을 굉장히 잘 리드하는 목소리로 녹음을 했고 잘 해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창빈이 형이 래퍼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이번 곡에서는 노래도 부른단 말이에요. 형이 노래를 부를 때 특징이 굉장히 쏘는 목소리로 하고 R&B 같은 건 아니고 옛날 힙합 보컬들을 굉장히 강점인데 이런 노래에서도 형의 그런 특유의 색깔이 잘 묻어날 수 있구나 노래도 굉장히 잘했구나라는 거에 한번 놀랐었어요.
cause부터 이따 받자. 네? 응. Cause when the eyes love, it's like my heart stops. 어, 난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조금만 더 가면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더 해볼게요. Cause when the eyes love, it's like my heart stops. 어, 이 정도 stops 좋아요. 멤버들도 보컬이 있어서 너무 열심히 해주고 있고 잘 해주고 있고 하다 보니까 보컬에 욕심을 내진 않아요. 욕심을 내진 않는데 만약에 저한테 주어진다면은 그거 있어서는 절대 아젠 래퍼니까 보컬은 이 정도구나 라고 소리를 듣고 싶진 않아요. 래퍼인데 노래를 잘하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제가 표현해내고자 하는 그런 단어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저의 감정을 잘 집중해 주신다면 얘가 노력을 해서 녹음을 했구나, 얘가 이 정도로 신경 썼구나 녹음을 하면서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캐치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잖아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사실 저는 노래를 많이 부르는 경험 많이 없지만 나만의 어떤 색다른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지 좀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허스키하게 준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어쨌든 되게 낮게 준비를 했었고, 아니면 밝게 노래를 부를 때도 있고, 그 중간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노래를 부르면서 좀 느꼈던 게, 아, 정말 이게 내 정확한 색이구나 라고 크게 느꼈어요, 오랜만에. 이 노래 부를 때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평소에 잘 안 쓰던 소리였고 이 가성과 진성의 딱 중간 소리였는데 되게 애매했어요, 소리 내는 거 자체가. 그래서 녹음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스리라차의 디렉 덕분에 잘 끝내게 되었고, 보컬적으로 좀 어려웠던, 가장 어려웠던 녹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승민이 형 파트가 가장 좋았어요. 아, 너무 잘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 뒤에 제가 나오거든요. 너무 잘 불러가지고 되게 많이 들으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 승민이 형이랑 저랑은 좀 다르게 나와야 돼서 그런 거에 좀 중점을 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저는 아무래도 좀 팀에서는 보컬적으로는 좀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소리가 좀 금속성 있는 편이어서 강한 파트에서도 많이 나올 때도 있고요. 융화시켜주는 그런 느낌이랄까? 제 보컬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듣기 좋다고 해서 이게 낮은 노래가 아니거든요. 특히나 제 파트는 그 진성과 가성의 그 미묘한 그 반가성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래서 반가성으로 계속 그 위치를 유지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요즘 노래 연습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아주 잘 되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Now always be here, I won't ever run, cause you took the air right out of my lungs. Lungs 조금 길다. 오케이. Okay. 조금 줄여야 되겠다. Yep. Out of my lungs. 어, 그런 식으로. Out of my lungs. 어, 그렇게 하면 돼. 가사대로 안 나와 있으니까 멜로디가, 멜로디만 이렇게 돼 있고 내가 이 영어 단어를 어느 멜로디에 이렇게 쑤셔 박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찬영한테 가가지고 형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고, 이거 어떻게 바르면 하면서 이제 몇 번 물어보고 계속 반복하고, 네, 계속 그랬습니다. 발음 공부를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영어 노래 할 때마다 발음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이 문제구나 싶어가지고 한 달 동안 팝송만 들었던 것 같아요. 영어 녹음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받으면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노래들도 보면은 다 영어를 주더라고요. 아, 한국어 많은데 왜 나 자꾸 영어 받지 하면서 이제, 근데 이제는 그거 하나씩 좀 깨부수는 재미가 좀 생긴 것 같고 흥미도 좀 생겼고, 정말 어려웠죠. 약간 디렉 보는 사람도, 찬이 형이 이제 외국에 살다 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발음도 좀 예민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저한테는 좀 부담감이 좀 되게 크게 느껴지는 그런 거였는데, 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영어 발음이 노래 소리 위치를 유지하기에 되게 좋아요. 이게 계속 굴리면서 이어지잖아요. 한국은 좀 뭔가 끊기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점으로 이제 팝송도 한번 연습도 해보고 고전을 하게 되다 보니까 좀 이제 녹음할 때 좀 많이 나아졌죠, 지금은. 미국 싱글로 이렇게 미국에서 프로모션을 한다는 게
아, 좀, 아, 이게 좀 새롭네. 이번 미국 싱글 Lose My Breath 노래도 프로모션까지 좋아할 수 있게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좀 멤버들 좀 잘 챙겨주려고 한 것 같아요. 아, 참 어릴 때 영어를 많이 배워놓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팝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해서 활동이 또 많이 기다려집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매니악 음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 너무 재밌었거든요. 다가올 음방도 사실 좀 기대가 되고요. 가서 이제 또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작은 한 가지 소망이지만 이 노래와 미국 활동으로 인해서 저희 스트레이 키즈라는 그룹이 미국에서도 조금 더 이제 음악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올해 일단 페스티벌이 좀 많이 있잖아요. 콘서트 말고도 저희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는 되게 많은 글로벌 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데 아직 안 가본 나라들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안 가본 나라들도 좀 가보고 싶고 왜냐면 안 가본 나라에서들도 저희를 좋아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니까 그런데 가서 또 직접 만나고 소통하고 싶고 저는 그냥 공연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스테이와 함께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찾아주니까 할 수 있는 거니까 음악을 이렇게 같이 들으면서 춤추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계속 오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래오래 멤버들이랑 다 같이. We want to pursue our goals and dreams not only in Korea but also around the world. So I just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see all of our fans and our stays around the world because it means so much to us that we really want to tour around the world. And I'm just glad that we have the chance to do that, to meet our stays. You know, the only place that we can stay with is stay. That they're the reasons why we are here. And so I think that's why our name's Stray Kids in a sense. It fits so well together. So I think that's definitely our biggest goal for this year. Even though maybe getting an award, a nice big award as a sign of recognition, I think it's more important to see fans and stays everywhere all around the world because they're the ones who make Stray Kids stay in a sense. 제가 사실 컴백을 한 지 꽤 됐겠죠. 또 이게 나올 때쯤엔 더 됐을 것이고. 그러니까 스키즈 또 언제 나와? 언제 나와? 뭔가 되게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인트로 인터뷰 촬영을 하고 있지만 입이 굉장히 근질근질합니다. 네. 금방 또 인트로 인터뷰 촬영을 하게 될 것 같아서 네 준비는 다 해놨거든요. 고시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시고요. 다 준비가 돼 있고요. 잠깐만 좀만 더 기다리시면 정말 아주 맛깔난 앨범을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말 많이 곡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것 또한 Lose My Breath 못지않게 새로운 시도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하는 새로운 음악들로서 또 새로운 돌풍을 한번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조금은 원대한 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켜봐주세요. Coming soon.